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접수가 시작됐지만 일선 시군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.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. 어제 창원의 한 상가에서 난 불로 9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. 체계적인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원인입니다. 수상 레저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. 사고 발생의 절반 이상은 조종 미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